조선 땅에 간 나들이 피를 토하고 살덩이가 터져 죽는 꼴을 반드시 지켜보게요. 최진규의 피부치를 기억하지. 베리씬.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목을 따먹겠습니다. 내가 곱창 말고 거기 있어 그러지 않았으면. 밤 저와 저희 동기들은 20년 전에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했던 한 사람을 찾아 바다로 갑니다. 목숨을 걸고 그 괴물 같은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누야 하지만 만약 다음 세상에서 또 그를 만난다면 그땐 꼭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공무원!